2021학년도 카이스트 학사과정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입학식 사회를 맡은 전기미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카이스트 방송국 VOK 아나운서 정두식입니다. 본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Chaemin Na from the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also announcer of KAIS Broadcasting System VOK. Due to the COVID-19 social distance guideline, the matriculation ceremony is being held online. 다시 한번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카이스트에 입학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eat congratulations to our freshmen beginning their journey in the special year of KAIS 50th anniversary. The KAIS matriculation ceremony will now begin. 국민일에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ise for the Pledge of Allegiance.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다음은 조용훈 교무처장님께서 단상에 계신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Associate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조용훈 will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officers.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용훈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학사과정 입학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입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전통적으로 입학식은 신입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빈과 동문분들을 초대하여 입학을 환영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방역조치로 인해 입학식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게 됨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마음과 입학의 중요한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또 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650여분의 교수님들께서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보직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카이스트 제17대 총장이신 이광형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부총장이신 박현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부총장이신 최수창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처장이신 신하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정책처장이신 유승엽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학생 생활처장을 맡고 계신 류석영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처장이신 조광현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행사 규모의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계신 많은 보직 교수님들과 학과 교수님들, 직원분들, 그리고 졸업한 동문과 재학생 선배들 모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인 만큼 미래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들의 뜻깊은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모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멋진 대학 생활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하영 입학처장님께서 학생 선발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Associate Vice President of Admission 신하영 will report the progress of student selection. 안녕하십니까.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신하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곳에서 여러분의 큰 꿈을 키우고 이루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카이스트 학생 선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카이스트는 1986년부터 학사과정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36번째 학사과정을 신입생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기 입학생입니다. 2021학년도 봄학기에는 일반 전형 558명, 학교장 추천 전형 77명, 고른기회 전형 37명, 특기자 전형 20명, 수능 우수자 전형 4명, 외국인 전형 17명 등 총 71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을 학기에는 외국인과 외국고 학생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의 신입생이 추가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2만 5천 명의 학사과정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국가와 세계를 위한 인재로 키워나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사과정 학생 선발 경과 보고를 마치며 신입생 여러분을 캠퍼스에서 만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입생 선서를 하겠습니다. 신입생을 대표해서 박성민, 최호정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Next is the author freshman. Student representatives 박성민, 최우정. Please step up to the platform. 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입생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2021학년도 입학생들은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국가와 학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카이스트 학칙과 제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아 올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둘, 우리는 성숙한 주인의식과 온라인 오프라인 윤리의식을 향하여 국가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타인의 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독 시험 등과 같은 환경에서도 스스로 떳떳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 우리는 졸업 후에도 카이스트 동문으로서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랑스러운 카이스트인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입학생 대표 박성민, 최우정. 다음은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께서 신입생들을 위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Next, the President Lee Kwang-hyung will deliver speech to the freshmen.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신입생 모두를 입학식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교정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출범해 1984년에 학사 과정을 개설했고 개교 5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박사 14,500명을 포함하여 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사회 곳곳으로 진출해 큰 꿈을 펼치며 개인의 발전은 물론 소속 기관과 국가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의 교수진을 비롯해 기업과 연구소를 이끄는 핵심 인력이 바로 카이스트 졸업생입니다. 총장으로서 지금 축사를 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우리 학교 카이스트는 명실공히 세계 수준의 대학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카이스트를 모르는 교육자나 과학자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4년간의 학부 생활은 자신의 꿈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쌓고 인품을 형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총장으로서 세 가지를 조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과학기술의 영재인 여러분들의 꿈은 궁극적으로 세계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큰 꿈, 인류 사회에 큰 발자국을 남길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면 가슴이 뛰어 도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큰 꿈을 생각하면 스스로 무엇을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료들과 왜 그리고 어떻게 협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의 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 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겠습니다. 더불어 꿈을 향한 도전 과정에서 넘어지더라도 금세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이 정해놓은 문제를 열심히 풀기만 해서는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패스트 팔로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무버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이공계 전공 학생의 0.3% 안에 드는 영재들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차세대 리더가 될 여러분은 남과 다른 생각을 하며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틈틈이 독서를 많이 하고 풍부한 경험과 폭넓고 탄탄한 기초 지식을 쌓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학문의 경계를 초월해 여러 전공을 용이하게 넘나들며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자신만의 꿈을 찾고 그리고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남과 다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카이스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졸업식에서도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우등상 외에 독서왕, 질문왕, 도전왕상을 수여하는 등 여러분들의 독특한 칼라를 찾아가는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뢰의 가치를 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응원하고 지원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보답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력뿐 아니라 인성 또한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부와 연구로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겠지만 꼭 시간을 내어 세상과 타인과 소통하고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키우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큰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훗날 세계적인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카이스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카이스트의 꿈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곧 카이스트의 미래입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수님들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것입니다. 직원 선생님들과 선배들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카이스트 생활을 응원합니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캠퍼스에서 반갑게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We now conclude the 2021 KAIST matriculation ceremony. 유튜브로 입학식 행사에 참여해주신 신입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카이스트 응원단 엘카에서 제작한 신입생들을 위한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곧 캠퍼스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 freshman who joined the ceremony through YouTube. Soon, a congratulatory video made by Kai's cheering squad Alka will air. So please stay online. We hope to see you in campus soon. Thank you.